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니면서 합시다. 세상의 틀을 바꿉시다. 저희들은 말씀 가지고 완벽히 보장된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시작하셨습니까? 자,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분들은 그 삶의 발걸음이 이전과는 확실히 달랐을 거예요. 매일 하루 아침에 일어나며 시작하면서 이 고백을 했는데,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백했던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같이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못 벌린 분들 많아요. 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도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완벽히 그렇게 해방된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완전히 해방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정체성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완벽히 보장되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다양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로마서 8장을 성령의 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야.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내 안에 계시는, 내가 모시고 계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성경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불신자는 못 불러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낳으셨기 때문에. 육체는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낳았지만은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가 안 되는 분들은요 곤란해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저씨라든가 삼촌이라든가 할아버지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차영배 교수님이 내가 전도사로 개척하고 있을 때 오셔가지고 세례를 베푼데, 나 전도사니까 세례를 못 베풀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모시고 왔어요. 우리 그때 조직신학 교수님 차영배 교수 한국 성론원 1인자잖아요. 그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세례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문답하잖아요. 문답. 세례파에 문답하는데 내가 공부를 엄청 시켰어요. 공부를 많이 시키고 혹시 교수님 와가지고 이 질문에도 모르면 내가 쪽팔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 문답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딱 오시더니 세례받은 나오세요.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쫄려가지고 말을 못해. 아버지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실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물어.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나를 낳으신 분이다.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았고, 안 믿어지면 그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 못 준다는 말씀이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상속자라. 상속자가 뭐예요? 아버지 것, 아버지 것 모든 것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존재. 아버지 것 다 내가 가질 수 있어. 이게 자녀예요, 자녀. 자,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부른다니까.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가 뭐 더 필요해요? 에이 목사는 그래도 내 손에 현찰이 한 몇 억 있어야 그래도 응? 그래도 그렇게 좀 실감나지. 아직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있는 예틀에 딱 잡혀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 상태 그대로 지금도 그걸 그대로 예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이. 물질 중심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겠다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성공 중심이에요. 그것이 예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틀, 그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대로 가지고. 그거 중심으로 살아가. 자,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완전히 정말 여기서 한 걸음도 못 나가면 영적 성장이 뭐예요?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여기서 예틀에 딱 잡혀있으면 신앙생활을요. 영적 성장이 어떻게 하면 성장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좀 자라갈 수 있느냐? 성장할 수 있느냐? 시선대, 시선. 내 시선을, 내 영적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여기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영적 시선. 영적 시선 기억이나 해요? 삶 속에 느껴집니까? 영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말을 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시선. 똑같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 사람들의 이 시각은 천차만별이요. 육신적으로 보느냐, 영적으로 보느냐, 천차만별이라고. 해석이 달라지나 보는 대로. 일반적으로 말해봅시다. 예를 들면요. 금이 많이 나는 금광이 있어. 금광이요. 금이 많이 나는 금. 야, 금광이다. 그럼 금광이면 그 안에 금이 얼마나 있어요? 그 흙과 돌밖에 없어요. 근데 그 흙과 돌 사이에 조금 그 돌에 그 입혀져 있는 그걸 이제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모래 사이에 있는 그 돌 사이에 있는 그걸 집어내기 때문에 금이 조금만 나와도 0.1%만 나와도 그 큰 산을 뭐라고 불러요? 금광이라고 불러요. 금광. 금이 나오니까. 근데 어떤 시선은 뭡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요? 흙돌로 가득 찬, 흙돌이 가득한 산이다. 그 돌산이다. 뭐, 그렇게 말하고 말지요. 영적인 삶은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된 삶을 살아요. 금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속에 있는 금을 바라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는 흙돌만 바라봐. 흙돌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오는 문제와 사건이 많잖아요. 문제와 사건에 이런 시선을 가지고 삶을 다 속아버려요. 이런 육신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 다 속는다고요.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흙과 돌만 보여. 다시 말하면 세상의 부신자처럼 서론적인 것에 잡혀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세월 낭비하고 허우적거리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인생 다 망쳐버려요. 자,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은요 속지 마세요. 예틀에서 빠져나오시 바랍니다. 예틀에서 갇혀있단 말이에요. 이게 각인되어 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있는 존재인가. 내 존재. 응? 이 변화된 신분, 이 실제로 체험하는 새틀 인생으로 완전히 예배 드릴 때마다 조금씩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보장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언견 성도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장된 그런 인생의 축복을 누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무슨 육신의 연약함을 여기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체질이에요, 사실. 이것을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기는 거듭났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체질이 그리 돼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 체질 바꾸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자기도 모르게 또 돌아가. 창세기 3장으로. 옛 체질로 또 돌아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났어 이제는 고쳐졌는데 어느 순간 또 돌아가. 옛 체질로 또 돌아가. 옛 틀로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성령께서요. 그야말로 이 너무 탄식하는 겁니다. 계속 옛날로 또 돌아가. 성령은요 어떤 의미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께서 인격적 관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인격적 관계예요.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마치 말하면 옆에 있는 한 옆에를 나를 도우고 있는 한 사람과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도우고 있는 한 사람, 우리 나를 깨르는 권면도 하고. 나를 깨닫게 해주고, 응? 그러면서 뭐요? 너무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해요? 막 탄식하고 계세요. 또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또 오늘 같은 날 예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온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죠? 뭐라 그래요? 탄식하고 있죠. 성령이 왜 교회 안 가냐, 예배 안 드리냐, 하나님 예배해야지. 탄식하고 계세요. 옆에서 도우고 계세요. 그럼 또 와요. 어느 날 어느 가지 엎어져가 또 옵니다. 응? 성령이 탄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면 탄식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이 성령의 별명이 뭐냐, 어머니의 영이었어요. 어머니 형. 어머니가 누구예요? 어머니는 아주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곁에서 그렇게 잘 그렇게 도와주는, 관심 가지고 챙겨주는 게 어머니잖아요. 우리가 볼것을 보지 못하고 서론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그야말로 그렇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이 뭐요? 곁에서 탄식하시오. 탄식하고 계신다고. 여기 보면 빌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빌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바를 알지 기도하긴 하는데 기도 제목을 잘못 잡았어. 잘못된 방향으로 간구할 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성령은 친히 간구해 주신다. 올바른 방향 가도록.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니까 나는 뭐 이제부터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말은, 연약함 도운다 이 말은 짐을 같이 거들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짐을 같이 거들어준다. 그냥 우리 짐을 없애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없애준도 아니에요. 이 세상 창세기 3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같이 성령은 어렵고 힘들 때 같이 들어준다. 자, 다시 말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할 것은 해야지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그냥 아만 되시다 그런 하나님 말이지. 그래서 정시무시로 여러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도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늘 수시로 그냥 무시로 기도했어요. 시간만 남으면 가서 기도. 역사 일으키고 또 가서 또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 하신 게 40일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끝났어요. 마지막까지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끝까지 아버지 불렀어요. 예를 하루에 아버지 몇 번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언약 기도요. 다른 종교는 뭐 기도가 없어요. 다 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기도예요. 언약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언약 기도. 기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정의는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는 게 막 주시옵소서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게 구하지도 마라 그러고 내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돈 없다, 뭐 건강 이거 다 알고 계세요.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 주신다고요. 영적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하나님 주신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돈 천만 원 주세요. 어느 초등학교 한 거 천만 원 주고 백만 원 주세요. 백만 원 누가 줍니까? 그게 백만 원 천만 원 들고 다 자랑하다 죽어요 죽어. 뺏기든지 죽든지 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한 대가 맨날 세상에 빠져서 그냥 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뭔 돈을 줍니까? 그래서 돈이 없는 거예요. 초월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인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가난도 안 물러가고 질병도 안 물러가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다 보니 그래 돼. 내 스케줄이 오직 교훈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다 대해주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딱 맞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나머지 다 주세요.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막 세상 말로 막 귀찮을 정도로 다 줘본다니까. 아멘 안 하지? 하나님의 자녀를 왜 돈이 없이 가난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 내 아빠가 빌빌하도록 만듭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요 가난과 질병 갚으면 전부 사단이 다 주는 거 허감 세력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괴롭히는 분 아니에요. 그 당해서 그걸 다 말이요. 어떻게 당했습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잡아버린 거예요. 잡아버려.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단이 잡아버려. 돈에 완전히 막 그냥 미치도록. 세상 쾌락 좀 계속 쾌락에 딱 잡아버려. 봐도 이 뭔가 도박을 하면 도박을 꽉 잡아버려. 마약을 좀 마약을 꽉 잡아버려. 그걸 중독이라 그래. 꽉 잡아버려요, 그냥. 그, 이제, 거기서 다, 거기 다 쏟아버린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이제 기도 제목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기를 꼭 해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기도예요.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심을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광야를 읽다. 자, 이 책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산과 광야를 그렇게 말했어요. 광야길을 가는 것과 산을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
산은 정상이 보인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것이 인생인가?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는지 대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광야길은 없다.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사막은 그렇지 않다. 산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그대로다. 그러나 사막은 변화무쌍하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리면 사라진다.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기도 한다. 산에 오를 때는 혼자 가도 된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혼자 가서는 안 된다. 결혼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사막과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은 그야말로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직장 들어가서 다루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직장 생활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광야를 산에 오른 것처럼 사니까 인생이 힘들고 많은 갈등, 혼란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 공감이 갑니까? 인생의 길은요, 인생 길은 광야와 같은 거예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그 어떤 나침반도 그 항해를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변화무쌍한 것이 인생이. 그러니까 뭐요? 쉽게 넘길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배경이 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를 믿으시 바랍니다. 영계 전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치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면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6절 27절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간구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타난 결과가 바로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보장하신다는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응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많은 실패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사실은 될 거 없습니다. 지금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부르는데 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손으로 눈물을 닦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이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어쩌면 하나님 내 심령을 아시고 이 찬송을 부르게 합니까? 라는 고백이죠. 어렵고 힘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태어나 처음으로 느끼는 그 정말 암울한 환경 속에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참으로 내 삶이 그렇게
참 예틀을 보고 세틀을 갖추어지는 과정이었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단 받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었는데 늘 철학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늘 철학 기도하는 한 집사님이 같이 기도를 늘 같이 교회에서 철학했는데 그분이 서예에 가요. 서예 학원 원장이에요. 서예 학원 원장인데 이 서예 원장은 매일 술을 마세요. 그래서 교회 내가 철학하고 있으면 술이 짜리갖고 와요, 앉아. 그래서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그날 기도합니다. 그렇게도 하는데 한 분은 그러다가 내가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다가 졸다가 자다가 비몽사몽 중에 있는 나에게 정 집사님 내가 성경구절 하나 써줄 건데 정 집사님 좋아하는 성경구절 있어요? 그래요. 그걸 한 구절 말아주세요. 내가 작품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래요.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비몽사몽간에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써주세요. 그랬어. 가장 힘들고 외롭고 정말 고독하고 하늘 배를 두고 잠을 못 자는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 그렇게 교회 의자에서 잠을 잘 그 시점이에요. 늘 그분하고 나오니 밤 11시 교회 나와서 의자에서 2시,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의자에 잡니다. 자기도 자고 나도 자고. 의자 조금만 하고 자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게 오랫동안 그렇게 자는데 그렇게 기도 동지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할 때 나도 모르게 한 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로 내가 서울 올 때까지 집에 탁 작품으로 만들어가 거실에 딱 끝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제가 잡고 나도 모르게 묵상을 하고 내 영혼에서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력을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경험이든 안 좋은 경험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 여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만사형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여기 사용된 선이란 말은 헬라말로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담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선이란 말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담는다. 동일한 의미가 있는 히브리어로 이 말은 토브예요. 토브. 토브가 뭐냐? 창세기 1장 4절에 나와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란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토브. 아가토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말이 세상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선하고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모든 것이 합력을 이룬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네가 아무리 계획 가져도 소용없어. 내 계획대로 진행되게 돼 있어. 네가 지금 뭐 이런 욕심 저런 욕심 많이 뭐 불안해하고 뭐 부르짖고 너 지금 난리지는데 아니야. 다 결국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고집 피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선이라고요. 그것이 선이라고.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세계 강대국이지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세상의 모든 중심이 당시에 로마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지의 눈을 열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란 것입니다. 로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미국 중심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중심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문재인이 어떻다, 트럼프가 어떻다, 그렇게 비평평가하고 있을 거 없어요. 결국은 우리나라는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좌파가든 우파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최상 나라로 쓰게 돼 있어요. 자, 김정희가 무슨 뭐 세상적인 서론 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무기가 어떻고 무슨 뭐 온갖 정책 온갖 다 해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서로를 있습니다. 뭐 한 건 가지고 바람만대 가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할 거 없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자기들 동기를 가지고 저 각 동기가 있어요. 트럼프도 북한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자기 지금 다음에 대선 나가야 돼. 한 번 더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요. 저 북한과의 관계 이것이요. 북한이 삐딱해가 한 번 더 쏴버리면 말짱황이 돼요. 연말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제 잡혔어요. 사실은. 저 깡패인데 잡혔다고 지금. 김정은이 갖고 놀아요. 지금 저 보통 친구 아니요. 지금 트럼프 갖고 노는 것 같지요. 제가 볼 때는요, 한 방만 저 태평양 하나 쏴버리면요, 오, 미국 지금 봐라, 네 행기 뭐 있냐? 이래 나온다고. 그럼 떨어지는 거요. 그 앞친구가 그때가 악수라도 이분이라도 악수하자고 지금 가고 있는 거요. 이 세상 정책이, 세상 역사, 아이고,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이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람들하고 싸우고 분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달라요. 불신자하고 달라요. 하나님께 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로마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지금은 어려움 당하지 마라. 결국은 너희하고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뜻과 계획 바라본 것이 뭐예요? 29절 3절 답이 나와요. 29절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함 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영생의 축복의 속으로 들어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정하시고 우리를 미리 부르셨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것이 하나님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정하시고 부르셔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거, 영적 양식을 먹고 힘을 얻는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이 불신자는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정도가 아니고 너는 어렵다, 완전히 죄에서 해방됐다, 이제는 완전히 너희는 보장됐다, 이런 축복의 말씀 그 정도가 아니요.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영화로운 삶 완벽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개인 사정 그것 바울이지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 교 성도들에게 그 걱정하지 마라. 결국은 다 축복으로 바꾼다. 그러니 모든 근심, 염려,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완벽히 보장된 인생의 축복을 누려라. 너희들의 영원까지 다 보장됐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모여 택정하셨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이에요. 예수를 닮아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인,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이에요. 우리 청년들, 아멘. 청년 때에 말이요, 영적으로 잘 무장을 해놓으면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 뜻대로 방해대로 체질이 돼가 가게 돼요. 어른들은 힘들어요. 이미 다 구겨져가지고 쉽지 않아요. 일회성으로 할 수 있지만 지속 힘들어. 온갖들이 많아요. 제가 청년 때 이렇게 변화가 온 거예요. 청년 때. 청년 30대 때 변화가 오가 지금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간다. 뭘 닮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간다. 뭔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간다. 예수 얼굴 닮아. 예수님 얼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 과가들 그림 그거는 미남 그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보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없었어요, 전혀. 그때 그 시절에 모습, 누가 화가 그렸는데 아주 별 볼 없게 흠모할 만한 모습 없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간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내가 사역을 통해서 닮아가는 게 뭐예요? 교회 직분, 기도, 여러분 사역, 불신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빛을 바라면서 그게 닮아가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삶의 이 축복, 이것을 맛보는 것이 닮아가는 거예요. 예언계 모든 성도들, 내가 처해 있는 현장에서 이런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룬 일에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 8장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로마서 8장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시큐리티, 안전, 그리스도인의 안전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했어요. 이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입성할 때까지 완벽하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내용이다. 죄로부터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안전보장장치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로마서 8장이라는 겁니다. 안전보장장치가 다 되어 있다. 완벽하게 보장된 인생이다. 라는 말씀. 서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완벽하게 보장된 인생이다. 이걸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스스로. 무슨 환경적인 거, 이 사건 문제 보지 말고, 문제 다 뛰어넘어서,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누구 말 한마디에 문제 사건 앞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수준 아니에요. 다 넘어서요. 아무리 큰 좋은 것도 그건 뭐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분 나쁘고 나쁜 사건이 생겨도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다,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완벽하게 보장된 말씀이 있는데,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냐? 라는 지금 이 반문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8장 결론이.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죄에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주고, 이제는 완전히 성령이 함께 지금 보장해주고 있고,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더 이상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예언계 성도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보장된 미래를 이제는 여러분이 제발 좀 믿으시고, 누리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무식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영적 배경이 되고 계신다. 그래서 뭐요? 나는 늘 그야말로 이 신학교 와서 목사 이 신학 와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묵상한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가는 밖그릇마다 하나님의 스킬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멋진 인생 작품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